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죠.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굳은 결의로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과천선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과 함께 개과천선을 믿고 의지했다가 뒤통수를 전보다 더 세게 맞는 사람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말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인간을 고쳐 쓰기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쳐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고쳐 쓰기 힘든 이유 첫 번째, 뼈저린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개과천선을 하려면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참회의 눈물을 한 대야 이상은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뼈저린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너에 몰린 난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곤란한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기 위해 대충 사과하고 봉합하려고 듭니다. 이유 불문하고 내가 사과할게. 대충 사과하고 반성 없는 사람들이 잘하는 표현입니다. 이유 불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말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관없다라는 말인데 원인과 이유를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저 골치 아프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사과만 받고 넘어가라는 그야말로 사과를 가장한 협박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진정한 반성 없는 각서는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냥 기만책에 불과합니다.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인간을 고쳐 쓰기 힘든 이유 두 번째, 핑계거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바람을 핀 이유는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접근해서 유혹했기 때문이고 친구에게 사기를 친 이유는 그냥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핑계를 댑니다. 약속에 매일 늦는 사람은 하루는 길이 막혔고 다른 하루는 누가 아팠으며 또 다른 하루는 급한 다른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늘 약속이 있는 날마다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효과가 좀 날만할 때 되면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은 이 정도 참고 했으니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보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럴듯한 핑계로 금지된 음식을 먹거나 폭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걸 아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길을 터주고 나면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어떤 구실을 찾아서라도 구미 당기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는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고쳐 쓰기 힘든 이유, 세 번째, 욕망과 유혹의 단맛을 알기 때문이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약속에 늦었던 사람이 늘 늦는 것이고 한 번 바람핀 사람이 또 바람을 피고 사기쳐본 사람이 또 사기를 치고 도박을 했던 사람은 손목을 잘라도 투전판을 기웃거리는 법입니다. 바람을 피는 동안 연애 감정에 휩싸여 젊음을 되찾은 것 같고 또 불륜이 주는 강렬함과 스릴이 주는 자극을 잊지 못합니다. 사기꾼은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힘들게 일하면서 버는 그 푼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박꾼은 자신의 패를 쪼는 그 짜릿함과 흥분을 잊지 못하죠. 강렬한 자극을 주는 유혹 앞에서 못 본 척 등 돌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상책이죠. 인간을 고쳐 쓰기 힘든 이유, 네 번째, 곁에서 자극한다.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교도소문을 나서는데 정작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조폭 조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조폭들의 차를 타고 그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폭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죠. 이렇듯이 바람피는 사람에게는 바람피는 친구들이 곁에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친구가 곁에 있습니다. 도박, 사기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나쁜 일에서 손을 씻고 싶어도
지금껏 사귀어온 친구들이 같은 부류인지라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사람 변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쉽게 친구를 해주지 않으니 외로워서 못된 짓을 함께 하던 옛 친구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 그래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어디 갔었어?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재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몸에 밴 습성은 고치기가 여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쳤다고 말을 해도 잠시일 뿐 언제고 다시 그 나쁜 습성은 나오게 마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기 어렵다는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저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고 믿는 쪽에 있습니다. 단, 뼈아픈 반성과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쁜 습성이 있다면 고쳐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